31 천안에 이어 31일 세종에서 세종 안성구 간 고속도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공청회는 결국 변경된 노선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안성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청회장. 앞서 주민 반대로 한 차례 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시작부터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연환경도 해치고 그 고목조수지 공원으로서의 그 기능도 해치는 그런 수정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된 그 설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최 측은 고속도로 노선 설명 순서를 생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동면 주민대표는 10년 전 대교리를 지나도록 계획됐던 노선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왜 고속도로 원안이 제멋대로 왔다 이란 이야기 바뀌는지 그걸 좀 명확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노선 변경의 이유를 토지 이용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시점, 저희가 현재 지금 그 주변 도로계획이라든지 또 다른 그 도시계획 또 시가화 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를 지금 설계를 한 과정에서 통과가 불가능한 곳, 그런 곳들은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저희가 그 도로의 효율성하고 그 토지 이용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선형을 조정하는 거지. 또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에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도로 건설 도중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공청회. 그러나 결국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성토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TV로드 뉴스 권내솔입니다.